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위협 속에서도 우리 경기 3대 교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교 사역자 요장 훈련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훈련이 재개되어짐으로 이 훈련을 통하여서 복음 치유와 24제자의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직접적으로 얼굴 못 보지만 이렇게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가정가정 또 산업 현장마다 이 온라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또 주셨고 우리 지난주에는 회복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리마태가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정말 이 영적인 비밀 전혀 모르고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그저 정말 하나님 떠난 그 외로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외면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정말 소외된 그런 고독한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와서 함께 먹고 마셨듯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만 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되신 이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모든 영적 문제, 영적 질병, 모든 질병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현장과 지역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날마다 이런 강단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서론으로 지금 요즘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리 봐야 됩니다.
뭘 미리 봐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봐야 되는데, 미리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 뭐냐,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미리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위협, 그러므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미리 보여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내 개인이 안 되고, 이 시대가 우리 가정이 안 되는구나. Covenant.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이제 미리 갖게 되죠. 아, 그럼 이런 코로나 위협이 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통해서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내가 복음으로 더 확립되고, 우리 가정 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산업이 정말 전도 현장이 돼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비전.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내가 받는 강단의 말씀이 전부 뭐가 되냐면 나에게 절대 언약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미리 누려집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릴 것이냐? 나의 드림으로 절대 언약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문제 사건 모든 것이 절대 여정이구나. 그래서 눌리는 게 아니라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게 뭡니까? 이미지. 그러면 절대 여정에 이제 종착역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를 이제 미리 성취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Practice.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 흐름 나오는 게내 현장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것을 응답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상이변, 그리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한 대변혁기를 살고 있어요. 그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미리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굉장한 지금 대변혁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사회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증기기관의 발명. 전에는 수공업, 손으로 다 만들었는데 증기가 돌아가니까 그걸로 증기기관을 만드니까 대량 생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석탄, 그걸 떼야 되니까 그런 게 중요했고, 2차 산업혁명은 뭐냐? 전기의 개발. 그래서 공장이 24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더 대량 생산. 이게 2차 산업혁명이라고.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인터넷이 전부 전 세계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혁명. 그러니까 뭐가 되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막 인터넷을 통해 쌓이는 거예요. 전 세계 데이터가. 그 바탕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빅데이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AI. 그래가지고 요것들이 뭐 바둑 두는 건 물론이고 스스로 학습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면서 그 뭐예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작곡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렘넌트들은 물론이죠. 이거 미리 봐야 돼요, 지금. 미리. 미리 봐야 돼, 미리.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예. 아우 나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럼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이 자꾸만 비대면으로 가고 그렇죠?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그러면 할수 있는 게 뭐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집중. 내 개인이 말씀 복음으로 집중.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집중.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아, 집중하라고 하는구나. 영적 집중. 우울할 틈이 없다니까 지금 영적 집중 들어가야지. 우울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럴 틈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지금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미리 내다봐야 됩니다. 쫙 내다봐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고만 해서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세계 보고 말까, 이런 것들을 쫙 보고만 해서 강단 말씀 속에서 그리는 시간,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또 매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울할 틈이 없죠.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기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만 해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원단 말씀이 뭡니까? 복음 치유와 24제자. 이런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냥 뭐 성도들 화면이라도 보여주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복음의 기본 메시지 이거를 쭉 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초창기, 우리 다락방 가장 초창기 메시지부터 제가 시리즈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기본 메시지들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그런 집중의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과,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게 하고 계속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건져내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 창세기 3장의 이유와 원인,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그리고 석가, 뭐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성경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리고 바리새인,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특심입니다. 안에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실패했습니다. 뭐 성경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행복합니다. 절대 여긴 예외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반드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때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되고 답을 얻냐면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뭐 세상 지식 잘 알고 무슨 그죠? 경제 지식 잘 알고 최신 정보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참된 성공 승리합니다. 이런 은혜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큰 힘을 얻고 또 학업에도 승리하게 되죠. 잠언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자꾸 실패가 옵니까? 그거는 창세기 3장의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바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 첫 번째로 지금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또 사람이 회개할 때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이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탄이 이걸 자꾸 놓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단의 실제입니다. 실제 존재.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그래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성경에는 사단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또 따로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고 대략적으로 이 사단의 일, 조직 활동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몰라서 자꾸만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자꾸만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 사단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작두 해놓고 올라가더라고요. 아, 저기 귀신이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맨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혀 피도 안 나요. 그 위에서 이제 춤추고 뛰고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사역도 가서 뭐 기도도 해주고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데 이것이 어떻게 전략을 쓰냐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평소에 친했던 뱀을 이용했습니다.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항상 이 말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더 기도하면서 잘 대해주시고 가정에서 특히 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말 한마디라도 항상 조심해서 하시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가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하와의 마음 속에 이 불평과 불만을 싹 심었습니다. 그게 뭐 네가 꼭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교만을 집어넣으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죠?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 나왔잖아요. 불만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순종해라. 이제 절대 강단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시고 불평 불만 다 버리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 떠나는 순간이 바로 이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가 말씀 놓치는 순간 강단 말씀 놓치는 순간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이 땅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없어. 사람 말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뭐죠? 자꾸 귀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모르면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 모르면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 저주 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 전도자 여러분은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비록 온라인이다 할지라도 예배가 기다려진다. 정말 내가 예배가 기다려진다. 강단 말씀이 기다려진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는 기대되는 그런 응답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제 예배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소홀해지고 있다. 하나님 축복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말세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귀가 갇혔다가 또 풀려났다가 끝까지 하는 일이 뭐냐? 끝까지 이것들이 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무적행이 영원히 갇히기 전까지 아무 풀려나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오죽에 있으면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마귀 전략이 뭐냐?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육신의 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싹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죠. 그 두 사람이 서로 알콩달콩 너무 죽이 잘 맞고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 그걸 자기들이 취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뭐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 뭐 가족들 다 사랑스럽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마귀가 속입니까? 이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하다 보면 성령 인도를 못 받죠? 그런 사단에게 속죠?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줄 거 아니냐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제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 늘 말씀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하죠. 이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마귀가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배 은혜 놓치게 자꾸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털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이 마귀가 도둑놈이잖아요. 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 우리 경기 3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 이것을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 눈물의 그런 또 고백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저도 저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은혜 이런 어떤 은혜의 눈물이 여러분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는데 저는 눈물 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회의 예배 시간에야 눈물이 자주 나지만 뭐 회의하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교육자 회의 시간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너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고 현장에 가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이게 다 막히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이제 예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 그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 범죄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원시복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어린 양의 피바름은 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직접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겨요.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늘 부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사실적으로 이 사단의 적나라한 실체와 그 전략을 알고 이제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개인을 속이고 가정, 직장, 여러분 지역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집안이 무속 배경이었을 거예요. 우상이 심각하고, 가문 배경이 굉장히 심각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귀신 시달리고, 그리고 알코올, 술 마기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술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겠는데 귀신이 알려줘요. 야, 너저 뒷산 공원에 어디 벤치 가면은 그 밑에 술병 있으니까 가서 소주병 있으니까 먹어라. 거기를 진짜 가보니까 누가 먹다 남은 소주병에서 가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식구들은, 아니, 돈을 안 줬는데 어디서 또저 술을 마시냐? 귀신이 이렇게. 근데 그분이 복음을 받고 이제 영접을 했는데 이 귀신 시달리는 게좀 남아있으니까 사역자들이 막 가면은 막 도망가고 안에 있는데도 이제 막 문장가 놓고 저 뭡니까? 문안 열어주고 막 그러고 들어가면 또막막 창문을 해서 막 도망가고 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나는 복음을 듣고 싶은데 이 귀신이 막 나를 복음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예배드리고 다락방 계속 이제 복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집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 마당에서 이것들이 통곡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귀신들이.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이 집에도 뭐 붙어있겠다. 저것이 매일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예수님 찾아가지고 여기도 이제 못 붙어있겠네. 우리 어디 가야 되냐 막 이렇게 통곡을 하고 가더랍니다. 귀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알코올 중독 치유받고 귀신 떠나가고 그래서 이제 막 다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면서 전도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됐습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개인을 공격하고 또 정사와 종교와 또 사회를 타락시키는데 이 신학자들을 또 공격 통해서요 역사하는데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100%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있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독일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벨하우젠. 벨하우젠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대부분은 신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독일이 뭡니까? 지금 자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 독일입니다. 굉장히 막 급증하고 이제 이런 어떤 사단의 그런 바람이 영국,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영국의 이제는 교회 문들이 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이 케네디가 천주교인인데 성경을 무시하고 그 학교에서 뭐 저 성경 과목 다 폐지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흑암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두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답을 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사단의 존재 때문이다. 모이기를 패하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지만 마귀가 아무리 난리쳐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통해서 지역보고만 가문보고만 세계보고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 조장, 우리 전도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간단하게 답을 주면 되는데 복음만 확실히 말해주면 됩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영적 문제 빠지고 지금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마스크 잘 써라, 손 소독제 잘해라 그런 말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딴 말 하지 마세요 자꾸. 왜 딴 말 합니까? 그리고 뭐 만나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뭐 아 우리 교회가 좋다. 물론 그것도 좋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예수 믿을 때 받는 축복.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라니까. 딴 말 하지 마세요. 네. 뭐 지금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마스크 이런 거는 다 딴 데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복음만 확실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사역, 지금 줌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뭐 다른 지역도 다 잘하시고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그 수원 지역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하고 이 줌으로 미션홈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분들이 너무 목사님 너무 훈련 받고 싶다고 그러시고 너무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막 두 분,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려고 하시나. 그리고 이제 가까운데 이제 공원이 있는데 공원은 이제 다 그 개방된 곳이니까 오픈된 곳이니까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강단 말씀처럼 영혼을 붙여주셔가지고 거기서 영접운동이 일어났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누구누구 영접했다고 저한테 이게 연락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톡이. 그래서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교구 지역마다 이런 응답 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조금만 복음을 누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조금만 이해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표가 왔을 때 답을 주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늘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이걸 늘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항상 예수, 항상 예수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깨졌잖아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유 뭐 다 아는 거가 아니라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누리실 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로
우리 성도,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기간, 또 온라인 예배 이런 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고 이제는 불신 가족들도 기도하시면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단 너무 막 부담 주고 또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꼭 안 쳐다봐도 귀로라도 좀 들을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서요.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 하면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같이 포럼하고 또 내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 지역의 문제 현장 영혼 놓고 합심기도 하고 가문 보고만 해서 합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뭡니까? 24. 정말 예배와 강단 말씀, 기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뭡니까? 나의 오직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일.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는 나 자신이 날마다 내 개인의 이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임마누엘로 가장 행복한 시간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속아요. 또 사단 속고 나 중심으로 속습니다. 불신앙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내 개인의 집중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실 때 내 안에 뭐가 오냐면 참 평안이 옵니다. 너무 평안하다. 그리고 참 행복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미리 보이니까 뭐가 오냐면 미래. 미래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응답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이 재개됐는데 우리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사단의 실체를 몰라서 멸망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영적 의사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전도자 될 수 있도록 합심으로 잠깐만 합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삼대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강단의 말씀 놓치지 않고 예배 축복 놓치지 않고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은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인간을 이 멸망시키려고 정말 전략을 쓰고 관계를 쓰고 있는데 우리 경기삼대 모든 성도들 사역자 조장님들 영안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나를 살리는 임마누엘의 행복 누리고 이 정식의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모든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여서 정말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직장 산업 현장을 살리는 학업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치유와 24제자의 모델이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 3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먼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미리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언약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며 나를 살리고 가정과 지역과 또 237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는 그런 24 제자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